이번에 해볼 것은 섀도우 3루타가 되겠는데요. 아예 끼고 수공은 한 800만 정도 나오겠네요. 2.5구요. 아예 끼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요, 섀도우 보스 찍는 건데. 섀도우의 좋은 점 제가 알려주겠습니다. 아니, 레투다가 돌아야지 가능할 것 같은데. 그냥 가볼게요. 실패했다. 원래 뭐 하려고 그랬었냐면, 섀도우가 절개 타이밍 때 무적이 되거든요. 그걸 이용해갖고 모자 안 받아보려고 그랬는데, 안 됐네. 오늘 딱히 방종 시간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. 아이고, 안 맞네. 얘도 바운딩 하면은 그냥 잡을 수 있는데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, 그냥 쿨 안 기다리고 잡을 수 있단 얘기죠. 근데 여기서 바운딩 써. 아, 정말. 한 번이 안 맞네. 너무 하는구만. 너무해. 섀도우 사냥 편하냐고? 글쎄, 할 게 많다 그럴까? 그게 맞지 않을라나? 차라리 둘 다 바운딩 없이 할까? 그게 나을 것 같은데. 야, 언제 끝나냐. 제일 오래 걸리네. 카멜보다 더 오래 걸려. 이게 어찌 된 것인가. 카멜보다 더 오래 걸려. 아, 그냥 뚫읍시다. 안 되겠어. 아니야. 한 번만 더 기다려보자. 데벤저도 200까지 키웠죠. 아, 또 안 맞아? 와, 뭐 하는 거냐, 나 여기서. 그냥 뚫을게요. 뚫었죠. 그냥 뚫어도록 하겠습니다. 모자 바뀌면은 그냥 바운딩 하고 뚫읍시다. 그냥 할 수 있는 건데. 하루 종일 걸렸네. 모자 색깔이 같으면은 피가 차가지고 그냥 또 그냥 진작에 뚫을 거. 괜히 기다렸네. 그냥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이구. 점프 한 번 안 하나? 마무리. 먹어. 풀어라. 아,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
똑같은 조건하에 합시다. 아니다 아니다 잠깐만 3루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